우리가 또한 편을 보면 2편을 보게 되고 3편을 보게 되잖아요. 그럴 때또 계속 드라마만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걸 끊을 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곰마담TV의 작가 마다원입니다. 오늘도 제가 강의를 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렸더니 추천해달라 이 말을 듣고 아, 영상을 찍어야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돈을 경제적 자유인이 될 만큼 벌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도 저는 드라마를 즐겨보고 늦게 일어나기도 하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부자가 되는 조건 중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뭐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그런 조건들이 많죠. 저도 당연히 책을 많이 읽었고 일찍 일어나고 그렇게 자기계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만나본 부자, 제가 한때 멘토로 모셨던 그 부자분들도 정말 생활 패턴이 제가 생각했던 거, 그냥 열심히 살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고 책을 읽고 그 마음가짐과 그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부자들은 오히려 잠을 푹 자고 숙면을 취하는 거에 목적을 둡니다. 그래서 내가 일찍 잔다면 일찍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보통 부자들은 저녁에 시간이 자유롭고 낮에 사람들이 일을 할때 부자들은 시간적인 자유가 있으니까 낮에 활동을 한다든지 생활 패턴이 일반 직장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밤에 오히려 골프를 치기도 하고 남들이 차가 막히지 않을 때 활동을 하고 이런 부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밤에 할 일을 하고 늦게 자게 되면 8시간 이상의 숙면을 취해야 된다는 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늦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봤던 부자들은 그랬습니다. 8시간을 숙면을 취하는 거에 집중을 하고 밝은 에너지를 하루를 보내고 건강을 돌보고 그거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무조건 이유 없이 일찍 일어나서 시간을 확보하겠다. 이런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행을 가거나 어디를 가면 평소에 휴식을 하지 못했다면 오히려 여행을 가거나 다른 데를 가서 8시간 이상 자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평소에도 늦게 자는 스타일이죠. 밤에 제가 해야 될 일이 많고 낮보다 밤에 더 집중을 할수 있고 남들이 출근, 퇴근 시간에 바쁜 시간을 보낼 때 그럴 때는 오히려 이동을 하지 않고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고 해서 시간 관리를 조금 일반 직장인과는 다르게 시간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밤에 제가 할때 책을 읽을 때도 있고 다른 걸할 때도 있지만 저는 드라마를 즐겨 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부자들은 TV도 없고 TV를 안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지 않나요? 아니요. 저는 드라마를 봐도 부자들이 나오는 드라마, 뭔가 부자들의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를 즐겨봅니다. 그러면은 드라마를 보는 와중에 저도 이제 멍하게 있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죠. 저희 같이 디지털 노마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머리로 생각하면서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머리에 휴식을 주는 게 필요해요. 그럼 내가 멍하게 있을 시간이 필요한데 그게 명상일 수도 있고 운동일 수도 있고 뭐 그냥 가만히 산책을 하는 걸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제가 저녁에 할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릴렉스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드라마를 보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 드라마를 볼 때조차도 그냥 그 드라마 속에 내가 빠져서 뭐 애절하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부자 드라마라든지 좀 아, 저희가 알수 없는 세계 그런 사업 분야에 있는 그런 드라마를 골라서 본다면 내가 가보지 못한 세계를 미리 엿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검사 드라마라든지 뭐 변호사 관련된 드라마, 그리고 상위 계층, 되게 잘 나가시는 분들의 드라마, 우리가 알고 있는 전문직, 그리고 부자들, 이제 보통 사업, 작가들의 그런 일상을 볼수 있는 드라마를 보면서 아, 부자들은 저렇게 항상 꾸미고 있고 저런 물건을 사고 저런 마음가짐으로 자녀를 교육을 하고 뭐 이런 거를 많이 엿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실제로 부자를 만나지 않더라도 그게 약간 허상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보지 않았던 미래, 제가 생각만 하고 상상만 했던 미래를 좀 드라마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게 되면 욕망도 하게 되고 그런 작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돈이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제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중에 저는 그런 드라마를 즐겨본다. 드라마를 무조건 안 보자. TV를 보지 말자. 이게 아니라 드라마도 제대로 본다면은 충분히 나에게 배움과 성장이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책으로 통해서 뭐 좋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영상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가끔씩 이렇게 너무 머릿속에 생각이 많고 너무 힘들고 바쁘고 할 때는 드라마를 보면서 멍한 시간을 가지고 뭔가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또 뇌는 굉장히 프레시해지거든요. 그런 걸 이용을 한다면 저는 그런 시간에 드라마를 보길 추천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펜트하우스를 보고 있어요. 펜트하우스의 내용도 굉장히 부자들의 삶을 엿볼 수 있고 좀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입는 옷 그리고 거기 나오는 부자들은 하나같이 몸매가 좋아요. 아 저런 걸 계속 보고 반복되고 이런 걸 보다 보면 부자들의 공통된 점이 보이죠.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쓰는 가구 그리고 컵, 뭐 그릇 이런 것들이 다 보여요. 그게 뭐 PPL이고 협찬이라고 할지언정 반복해서 보다 보면 그런 부자들의 습관과 사고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펜트하우스 드라마를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여주인공들이 날씬하고 예쁘고 그들은 정말 자기의 몸매 관리 그 몸매 관리조차도 어떻게 보면 건강관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게 또 하나의 나의 습관과 부자의 마인드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몸매 관리잖아요.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아 나도 저렇게 저런 옷을 예쁘게 입고 싶고 이왕이면 저런 예쁜 여자가 되고 싶은데 그럼 저런 몸매가 돼야겠구나. 그래서 계속 시각화를 하기도 하고 저는 옷도 이제 보기도 하고 그럼 언젠가 나도 파티를 하게 되면 저는 드레스를 입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뉴욕에 사업차 가게 됐고 우리가 호텔에서 이런 책 쓰기 1인 창업 특강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제가 사회를 맡게 됐는데 그럴 때 그냥 사회를 맞았으니까 어떤 옷을 입을지 이런 고민할 때조차 제가 드라마에서 봤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 그 빨간색 옷에 이런 시스루 이런 걸 입어야겠다. 이런 베이지에 조금 화려한 포인트를 준 옷을 입어야겠다. 이런 거를 그런 부자 드라마를 통해서 제가 도움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추천해달라고 얘기하시길래 제가 최근에 봤던 드라마 중에서는 우아한가 그것도 이제 저희 기업들 그런 기업 집안들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고 그들이 타는 차 그들이 뭐 누리고 있는 생활들 그리고 뭐 베이비시터 고용 뭐 고용을 하잖아요. 집에 일하시는 분들 그런 집사를 두는 거 이런 걸 책으로만 봤던 거를 제가 시각하면서 볼 수 있으니까 저는 드라마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런 시각적인 면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슈츠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슈츠 그게 미국 드라마가 한국 버전으로 나와서 장동건이 나오고 뭐 최정환이 나오고 이랬던 건데 굉장히 멋있게 나와요. 그 상위 1% 그 변호사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자들의 체험할 수 있는 걸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옷을 입어야지 내가 잘 나가게 되면 저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걷고 저렇게 얘기해야겠다 막 이런 도움도 많이 받아서 그때 한참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확실하게 목표 설정이 됐습니다. 나는 내가 다이어트를 하면 거기 나오는 여자들처럼 저 여자 수트를 정장을 색깔별로 입어야지. 왜 그들은 매일매일 정장을 입는데 색깔별로 막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보라색, 올 빨간색, 뭐 올 노란색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걸 보면서 그냥 뭐 내가 보통 옷을 사러 가면 컬러풀한 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그런 걸 자주 보다 보면 나도 저런 컬러풀한 걸 입으면 내가 멋있게 보이겠지? 그래서 돋보이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막 생기고 그래서 그 슈츠라는 드라마를 보면서도 굉장히 도움을 됐고 뭐 스카이캐슬 이거는 말할 것 없죠. 너무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부자들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보면서 배워야 될 건 배우고 또 버려야 할 건 버리고 나는 아이들을 이렇게 만약에 하게 되면 아이들이 엇나가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면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누리고 있는 생활도 알게 되고 부자의 마인드도 알게 되고 그래서 배울 걸 배우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딱 하나 또 추천해드릴 게 정말 최근에 저희 꿈과 다시 제 열정을 불타오르게 한 게 이태원 클래스라는 드라마였어요. 이태원 클래스는 이제 그 가난한 사람이 이제 부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그 대사들이 굉장히 명대사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부터 부자가 내 꿈이야. 막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부자, 돈에 대한 관념을 좀 많이 바꿔주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그런 좋은 명언과 그 음악들이 너무 좋았어요. 거기에 뭐 주인공은 너무 멋있었죠. 그래서 한때 제가 거기 또 빠져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드라마를 볼 때 우리가 또 한 편을 보면 2편을 보게 되고 3편을 보게 되잖아요. 그럴 때 또 계속 드라마만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그걸 끊을 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 뭐든지 중독이 되는 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드라마를 여러분들이 볼 때도 그 보다 보면은 중독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 낭비하게 된다. 그런 게 좀 걱정이 된다면 한 편의 드라마를 1시간짜리면 40분이나 30분만 보고 끊는 거예요.
또는 내가 한 편을 다 봤는데 이 편이 궁금해 죽겠어. 그럼 잠이 안 오거든요. 그럼 이 편을 봐요. 이 편을 보고 10분, 20분 정도 보고 중간에 끊는 거예요. 그래야지 클라이막스가 갔을 때 막 그 저희 호르몬이 막 그 아드레날린이 막 상승하잖아요. 그럼 잠도 안 오고 막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 못 참고 잠이 오히려 안 오는 역효과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편을 보되 10분, 20분 중에 별로 잔잔할 때 끊고 이렇게 습관을 하면 꼭 내가 하루 종일 드라마를 보는 습관도 내가 충분히 자제하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한테도 유튜브를 보지 마라, 보지 마라 안 합니다. 보지 마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게 사람의 그런 습성이잖아요. 그래서 너가 보고 싶어? 그러면은 엄마가 15분만 보게끔 해줄게. 안 볼래? 아니면 15분만이라도 볼래? 이렇게 해서 선택권을 주고 15분 정도 시간이란 걸 제한을 두고 아이와 약속을 하고 이 약속을 지켰을 때 내가 용돈을 줄게. 이 약속을 지켰을 때 엄마는 약속을 지키는 너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 이렇게 해서 약속을 지키게끔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15분이 좀 부족하다면 20분 정도는 보여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서로 협상을 하면서 시간 제한을 두면서 이렇게 유튜브를 보게 해요. 그렇게 했더니 아이가 자연스럽게 나중에는 자기가 시간이 되면 끄기도 하고 어느 정도 보다 보면 본인이 이제 그만 봐야겠다라는 이제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와 마찬가지로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내가 절제를 할 수 있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머리를 써서 잘 효율적으로 하시면 충분히 드라마를 보고 TV를 보면서도 나는 욕망을 하고 부자의 삶을 체험을 하면서 오히려 돈 공부를 하면서 내가 가보지 못한 세계를 미리 보면서 사람이 삶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자들은 뭐 TV를 안 본다든지 꼭 일찍 일어나다든지 그런 삶은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히려 그 24시간을 나의 스케줄에 맞게끔 잘 조율해가면서 효율적으로 시간 활용을 한다는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도 부자가 되시면 여러분이 지금 부자가 되면 하고 싶은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쁜 옷도 입고 예쁜 집에 살고 인테리어도 하고 좋은 차도 몰고 매일 산책도 하고 우아하게 커피도 마시고 그런 삶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겠죠? 그 미래를 상상하는 만큼 여러분이 끌어당길 수 있고요. 여러분이 보는 만큼 더 빨리 욕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부자들의 사고, 부자들의 공부를 시시각각 매일매일 하는 그런 현명한 행복한 부자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법칙 서평 이벤트 중이고요. 여러분이 구입을 하시면 친필 사인 이벤트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제 인스타를 통해서 더보기를 통해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